자, 이번에는 또 어떤 역사와 볼거리들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딘제이 덕의 상하이 여행기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딘제이 덕! 다음 날인가요? 네, 다음 날입니다. 아침. 딘제이 덕!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자. 딘제이 덕!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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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갑니까? 루시에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날 아침에 이 두 친구 일찍 깨웠다가 와 진짜 불평불만을 그냥 얼마나 토해내든지. 예. 아, 진짜 취해 죽겠는데 로봇한테 그런 말 어떻게 로봇? 로봇? 진짜 꿈을 때리려고 미치겠는데 진짜 때리려고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정말 쟤랑 달라졌어. 어우 저 만나고 진짜 하지 마세요. 어 진짜 아 여기 왜 온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잠을 좀 들잔다 하더라도 아 나 더 자는 게 더 중요해. 키 커야 되는데 아니야 이 선조겠어. 살 진짜 많다. 이 아침인데 그죠? 지금 아, 봐요 저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뭐 태극권 하고 아, 지금 뭐 태극권. 중국 가면 항상 저렇게 아침에 체조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태극권인데 태극권 재밌어요. 중국 그 차와 함께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잖아요. 슬기면 돼. 이거 댄스네. 태극권이라는데 저거 아침 댄스야.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태극권이 아니라. 아 진짜 댄스. 댄스야. 댄스. 저희가 지금 전이변이네. 처음 만났는데 그냥 바로. 함께. 태극권 원래 이거예요.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 공원에 사람들이 많네요. 아, 근데 진짜 약간 아침식 만남의 장이야 좀. 아니 추운데 왜 아침에 산책? 아 교수님 솔직히 이게 산책? 교수님 산책 평소에 하세요? 여기로 산책을 하자고 한 다 이유가 있죠. 아 난 진짜 지금 마법처럼 여기서 커피가 짠! 했는데 이렇게 딱 생겼으면 좋겠다. 한번 외쳐보자. 에이 그럴 리가. 덕개비 도와주세요. 자, 한번 혹시 모르니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몰라. 덕개비님. 덕개비가 됐구나. 예. 하나 둘 셋. 짠. 에이. 아이고. 해준다 해준다. 아니네 이거. 덕개비. 에이. 미망이야. 죄송합니다. 짠. 우리 저런 거 이렇게 죄송한 줄 알았는데. 어 부끄러워. 저 거짓 리액션. 아 제가 좀 다르네요. 아 좋아. 좋네요. 기가 막히네. 이쪽 다리를 넘어가면 제가 오늘 오자고 한 이유가 슬슬 밝혀집니다.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같은 거군요. 그런 날이군요. 여기를 딱 건너가는 순간 이제 딱 뭔가 이제 그죠? 우리가 이곳 이제 예, 루신공원에 네. 이곳 이 바로 근처에 그래서 데려오신 거구나. 그렇죠. 영봉길산이 예, 진짜 폭탄을 투척한 곳에 네. 예, 조그마한 그 기념관이 이름 뭐였더라 그 공원. 아 기념비가 있어요? 아니요. 기념관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요. 아. 예. 그 옛날 루신공원 아니요 황가오공원. 그죠? 홍코공원. 어, 정확히 지금 알고 있네요. 홍코공원. 근데 이 홍코공원이 네. 아, 이름이 바뀌어서요. 지금 루신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름을 루신공원으로 바꿨지만 홍코공원에서 의거를 한 게 맞죠. 그때 당시. 아, 홍코공원이? 예, 예전에는 홍코공원이었는데 홍코에서 아, 같은 거야, 루신. 그게 대문호죠. 네, 루신. 묘가 저기 예, 안치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가요? 아니요, 이게 많이 바뀌었겠죠. 그쵸? 네, 아, 지금 인공호수도 만들어놓고. 여기서, 저거 봐, 저거 봐. 어머, 윤동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 예. 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전시관이.
한국 관광객들이 이쪽을 이렇게 이곳을 찾기 위해서 루신공원 안에 들어와도 그렇죠. 뭐 큰 간판이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도 몰랐잖아요. 우리 임시정부도 지나가다 쓱 보고 그냥 몰랐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배우 조재현 형님이랑 저랑 이 간판을 제작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진짜. 없었는데 아예. 그래서, 짱이다 진짜. 그래서 이거 조재현 형님이랑 되게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못 찾았다가 간판 보고 찾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진을 찍어서 제 SNS로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요. 와. 그리고 정말 한국인들이 오면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 기념관에서 안내서를 저 안내서도 또 굉장히 참 쑥스러운 얘기지만 이것도 이거는 이제 송혜교 씨랑 저랑 송혜교 씨랑 이게 지금까지 한 12군데 독립운동 유적지에 이런 한국어 그다음에 그 나라 언어를 함께 해서 안내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야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온다 너. 야, 오 진짜 짱이다. 내가 저 형 풍채부터 좀 다르다 했어. 아 좋으신 분이에요. 2,6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예, 예. 아 여기인가요? 네. 예, 이게 예, 그 맞습니다. 장소. 아 이거 그 장소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 그 장소로 이제 추정된 곳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념관을 만들었구나. 지금 와 사실 진짜 짧은 생이다. 1908년 1932년 24년밖에 안 사셨어요. 만 24. 25살 때 진짜 저보다 3살이요. 저보다도 5살이나 어린 그때 진짜 이 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윤복열 의사가 일명 그 일왕의 생일 그러면서 상하이 사변의 승전 기념식이 이곳에서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폭탄을 가지고 와서 투척을 했죠. 어마어마하다. 정말 많은 일본의 그 장성, 그다음에 또 이 많은 이 고위 관계자들을 사살한 굉장히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의사가 가나자와에서 순국할 때 묶였던 형틀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맞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어우, 세상에. 와, 근데 너무 자태가 입도 이게 좀 두려움을 떠는 입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겸허함. 그냥 약간. 아, 근데 이 사진이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거 시계 그거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 아, 선생님 기회가 많이 날 계셨네요. 제 병이랑 바꾸시죠. 그쵸. 아니야 조건 너가 차야지. 조건 너가 차야지. 선생님 제 시계에 좋지만 한 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저게 진짜 너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깨진 게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물로도 지정이 돼가지고요. 이야. 물통, 수통 같은 거랑 도시락. 이게 도시락 폭탄이구나. 윤봉길 의사 하면 이게 도시락 폭탄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실은요, 일왕한테 던진 이 폭탄이 도시락 모양의 폭탄이 아니라 물통 폭탄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대부분이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물통형 폭탄이었어요. 그거를 던지고 자결용으로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25살이었나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진짜. 마지막으로 비속인.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는 곳이 의거를 했던 곳이 저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비속을 저쪽에다 세워놨대요. 맞아요. 말씀 못 드리지만 아 여기가 그 단상 같은 데 위에서 그죠? 폭탄을 던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32년 4월 29일에
그렇죠. 4월 29일 날. 아, 상사병을. 네. 그러니까 같은 해 1월 8일 날 이봉찬 의사님이 동경에서 의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가 네. 이제는 이제 3개월 뒤에 윤봉 교사님이 네, 1왕한테 제대로 던진 거죠. 내가 1왕이었으면 네. 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언제 나를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치,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걱정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날 네. 죽이려고 누가 폭탄을 던졌다가 어이구 했다가 야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또 온 거 아니야. 그럼 무섭지 진짜. 그럼요. 우리나라 아. 사람들한테는 오, 좋아. 네. 매헌 용봉구.